돌아온 가정의 8월 16일 5시 정치부회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백반장 없이 앉아서 회의를 시작했고요. 아, 백반장 보고 싶네요. 자, 백반장은 내일 함께할 겁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뉴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회의 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오늘까지는 응답하라 다정회가 없으니까 정의원들의 의견은 유정아 실장 또 박준호 마커 열심히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신체커가 굉장히 바쁘네요. 지금 뭐 아직 본인 일을 다 못 끝낸 모양이죠? 네, 조금 이따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천천히 나가고요. 류 실장, 조금 전 국민의힘 의총에서 비대위원 9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정책위장 등 당연직 비대위원 3명, 그리고 지명직 비대위원 6명의 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엄태영 전주회 의원 등이 합류를 했고요. 최근 자녀의 대통령실 근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적 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주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20년 지기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후에 제가 국회 상황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 합류를 놓고서도 당내에서 논란이 크잖아요. 또 원내대표직 자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일단 의총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재신임 결정이 내려졌고 이준석 대표가 또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문이 내일 열리잖아요. 이 대표는 오늘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장외 여론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난달 대통령실과 자진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제안이 왔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 얘기도 잠시 후에 제가 상황실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소개한다는 게 많아서 유 실장이 오늘 일을 많이 한 또 그런 분이네요. 네, 저는 뭐 늘 일을 많이 하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네. 박마커는 인정 안 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속보가 있는데 일단 그 조멘토가 여러 번 다뤘던 그 논란의 당원 80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직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동시에 직무도 정지된다고 하는 당원 80조 내용이 일단 전준위 차원에서는 개정이 됐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전준위가 문제의 그 당원 80조 개정안 의결을 했습니다. 기존의 기소시 직무 정지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면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개정을 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개정이 아니냐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희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누구 하나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중간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긍정평가는 30% 안팎을 오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을 위한 내실 있는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밝혔고 오늘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다정회는 5시, 뉴스픽도 5개. 이제 다들 아시죠? 뉴스픽5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제 점수는요. 그리고 5년간 270만 호. 동시다발 압수수색과 웰컴 빌 게이츠. 마지막 커터칼 협박 체포.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우리 복국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지만 네, 이번 주에도 전할 소식이 참 많습니다. 어제가 광복절 윤 대통령의 첫 경축사 전해드렸고요. 또 내일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이 대통령으로선 일종의 중간고사 기간이라고나 할까요? 주말 좀 잘 쉬셨습니까? 네. 지금 호우전선이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피해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서 신속하게 지원과 복구책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자, 임기 초 40%대 선을 유지하던 국정수행 지지율. 어느새 긍부정평가가 엇갈리는 데드크로스를 그리더니 한때 30% 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8월 초 여름휴가를 기점으로 반전을 노렸지만 계속되는 여당의 내홍과 인사 논란, 또 115년 만의 폭우라는 악재가 겹치고야 말았죠.
대응해가지고 다시 정비를 하면은 한 8월에 광복절이 되고 대통령 100일이 되면 다시 이렇게 뭔가 새 출발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상식적인 예측이었는데. 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진행된 지상파 여론조사입니다. 긍정평가가요, 나란히 28%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3명만이 합격 통지서를 건넨 겁니다. 자, KBS는 왜 지지율이 낮을까요? 라고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윤 대통령의 책임을 꼽았습니다. 이 중간에 야당의 책임, 민주당의 책임을 제외하고는 윤 대통령 본인 또는 윤핵관 또는 대통령실 또는 이준석 대표 전부 내부적 요인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자, 이어서 MBC 조사인데요. 국민의힘 4분의 책임에 대해서 물었는데 윤핵관과 윤 대통령을 합쳐서 60%를 넘겼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나온 CBS 조사에서는 이렇게 긍정평가가 30%를 넘겼지만요. 향후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는 더 잘 못할 것 같다가 더 잘할 것 같다를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관객이 낮긴 하네. 냉정하다. 너무 낮게. 냉정할 때. 그게 진짜 가차없이. 관객분들 등 돌리고 계신데. 네, 정치권의 점수는 훨씬 더 낮았습니다. 야권이야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쳐도 내 식구인 여권에서도 아주 냉정한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자, 여야 원로들이 준 점수는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뭐 20점 정도. 과락도 아니고 이건 퇴출감이지. 18점 주고 싶어요. 18. 예, 알겠습니다. 아닌가. 재난관리 능력을 0점으로 나타나게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심각한 수준 아니에요? 아마 제일 답답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본인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 숨소리까지 듣겠다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어떨까요? 과연 우리 윤 대통령이 좀 달라졌어요 하는 평가가 나올 만한 변화일까요? 결국은 국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뭐 정치적인 그 어떤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생을 위한 내실 있는 변화를 줄 생각이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맞춰 억지 물갈이를 하기보단 인력 재배치 또는 전력 보강 쪽에 방점이 찍힌 걸로 보이는데요. 출근길 발언 직후 권성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한 사실 확인됐습니다. 만 5세 입학 정책의 혼선 책임을 묻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여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일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대선 후보와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홍보라인 구원투수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종의 화력 보강인데 다만 이를 과연 체감할 만한 변화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립니다. 뭐 김은혜 전 의원을 보강하는 정도를 가지고 쇄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건 쇄신이 아니죠. 측근들 보강이 어떻게 쇄신입니까? 문제를 정확히 좀 진단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국에 게릴라성 폭우가 예보된 어젯밤 윤 대통령은 정시 퇴근 대신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머물며 밤 9시 심야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출근길 도어스태핑 풍경도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듯 보이죠.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매주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직접 백브리핑 시간을 따로 갖게 됐습니다. 만 5세 입학 등 설익은 정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총리가 전면에 나선 겁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수긍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간절한 의지와 노력이 국민들께 잘 전달되도록. 드디어 내일 윤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자 취임 후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모두 발언 후에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의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일도 다정회에서 확인하시죠.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은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5년간 270만 호입니다. 자,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세상. 그나마 제자리를 지킨 두 가지가 있다면요. 네, 하나는 제 월급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부동산 집값입니다. 제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좀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6, 7월 전국 집값이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상화에 총력을 가해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던 부동산. 현 시점에서만큼은 윤석열 정부의 유일하게 안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요인이 크긴 하지만요. 자, 오늘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를 만드는 첫 번째 공급 대책,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규제 완화입니다. 전 정부가 공공이 추진하는 공급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형식인데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정비구역과 택지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통해 서울에 50만, 수도권에 158만,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 5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즉 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심의 정비 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려 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해서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재건축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인 재건축 부담금 축소, 또 안전진단 기준 규제 완화 등 세부 계획 발표는 미뤘는데요. 안정세를 찾고 있는 집값을 갑자기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단 큰 방향을 제시했고요. 예를 들어서 1주택 자기 보유 또 고령자에 대한 부담금을 완화하거나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자에겐 감면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예, 제 초안은 이제 9월에 입법안과 함께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의 핵심 입지의 재건축의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고 본다면 2006년에 도입되고 난 다음에 집값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이제는 지방의 노후주거지 정비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분양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나왔죠.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주택을 50만 호 이상 공급하는데 임대로 입주를 한 뒤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임대분양 혼합 모델, 내 집 마련 리츠 사업도 함께 도입됩니다. 네, 드디어 불량 조절의 실패에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 픽 가겠습니다. 동시다발 압수수색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허위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면 대한민국 헌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자들이 북한과 똑같이 만행을 저질렀다면
유족들은 숨진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린 혐의로 서훈 전 안보실장을 그리고 감청정보 등의 군사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욱 전 장관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죠. 제가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가지고 나왔지 않는가 이걸 좀 찾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들을 나올 때까지 터는 인디언 기후자식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주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웰컴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습니다. 코로나 등 감염병 관련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국회 연단에선 빌 게이츠부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동안은 저는 오기 온 목적은 한국 정부와의 MOU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글로벌 보건 위기인 지금은 저희 재단에서 한국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좋은 적기입니다. 이어 조금 전 3시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국제 보건 분야에서 한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더 큰 역할을 강조했다고 하고요. 자, 윤 대통령도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협력관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연구에 한창인데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SK 최태원 회장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커터칼 협박 체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한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석 달간 1인 시위를 이어온 A씨, 오늘 오전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위협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제는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직접 모욕성 발언을 했고 이에 김정숙 여사가 어젯밤 늦은 시간 양산경찰서를 찾아 A씨를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가지 픽 다 했습니다. 뿌듯하네요. 지금까지 뉴스픽5였습니다. 네, 오늘 아주 분량을 딱 맞췄네요. 자, 오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고 아마 관련해서 전문가나 정치권의 평가가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내일 이후에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나온 속보 하나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좀 이어서 이제 신채커가 얘기한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요. 어제 아마 뉴스픽에서 저희가 예고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열렸습니다. 지금 막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원석 대검차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김우곤 서울고검장, 이도봉 대전고검장 이렇게 4명이라고 합니다. 총 9명의 후보를 놓고 2시부터 회의가 진행이 됐고 자 이렇게 4명으로 일단 좁혀진 상태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명단이 올라갔고요. 한동훈 장관이 아마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에게 명단을 이제 제청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 주 내로 이제 검찰총장이 지명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검찰총장 공백이 벌써 100일이 넘었어요. 101일째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빨라야 다음 달 한 중순 정도는 돼야 검찰총장 활동을 이제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막 나온 속보였고요.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부터 여러 개가 나와서 신체커가 소개했는데 조금 전에 JTBC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가 됐던데요. 네, 오늘 4시에 나온 따끈따끈한 결과인데요. 아마 네. 이 지지율 너무 궁금하실 텐데 일단 직무수행 잘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걸로 보이는지 이런 직무수행 기대감 물어봤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뉴스룸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좀 보기는 했는데 이 다른 조사랑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그 기관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그래픽을 만들 시간이 없구나. 그래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뉴스룸에서 저희가 보는 걸로 하고요.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어떤 내용을 뭐 얘기할지 일단 궁금한데 일단 대통령의 말을 듣는 이제 그런 어떤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또 어떤 질문도 다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일단 밝히고 있는데요.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내일 자세하게 좀 짚어보는 걸로 하고 박마커, 오늘 민주당에서 새 정부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후에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이듯이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가 초라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 분야 발제를 맡은 이 민주연구원 측이 윤 정부 민생경제의 그 난맥에 대한 원인을 물으니까 무능한 행정과 장관이라는 답이 나왔다는 취지로 이 발제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 백서를 발간했는데요. 성일조 정책위 의장이 아침회의에서 이 백서를 들어보이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시작된 용산시대 규제 혁파, 대북관계 정상화 등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정과제 120건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야의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네요. 뭐 예상했던 바지만 정말 다른 평가가 나왔고요. 오늘 신체크아웃은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내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정치권 제 점수는요? 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를 노출해 비상상황의 시초를 만들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신임을 받았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상황에서 당대표를 내치고 사퇴 종결이냐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하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저는 분열된 조직은 필패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전부 절박한 마음으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기분으로 당을 조속히 재건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후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당연직 비대위원 두 사람 외에요. 이 6명의 비대위원들을 발표한 겁니다. 일단 초선의 엄태영 전주회 의원이 합류를 했고요. 엄태영 의원은 친윤 모임으로 불리는 민들레 모임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 두 사람 모두 개파색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비례대표인 전 의원은 법사위에서 두각을 드러낸 바 있죠. 정양석 전 의원의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던 인사입니다. 원외 인사 중에는 이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눈에 띄는데요. 선거 당시에는 이런 사진도 찍은 적이 있었는데 20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당시에 검찰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주 전 후보의 아들이 대통령실의 6급 행정요원으로 채용이 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네, 관련 소식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 80년대생 남녀 청년 비대위원 2명도 나란히 비대위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이 어려웠다라는 보도는 오보라면서 당이 조기에 안정화되는 데 초점을 둔 인선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후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어제 오후부터 전화로 허락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제안했던 분들 중에서 사양하거나 했던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가급적 당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했는데 네, 이 주호영 후보가 수행할 수 있을지는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논란이 된 건 원래부터 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당이 비상상황을 선포한 계기가 됐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문자 공개 당사자죠. 이준석계에서는 물론이고요. 당내 중진들도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그 비대위원회에 앉아 계신다면 그 정말 비상상황 아닙니까? 코미디라고 보고요. 국민들 예. 누가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비상상황의 원인 제공자가 또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넌센스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우리 권 원내대표가 더 큰 정치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정치인다운 결단을 내리는 게 어떨까.
네,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권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신임안이 가결됐다고 하는데요. 이 권 원내대표의 사퇴는 당장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사령탑 교체 어렵다 이런 현실론도 있지만 윤 핵관인 권 원내대표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권 원내대표는 다시 기회를 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대표는 즉각 비판했습니다. 들어가서 관련 소식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당 내에는 더 시급한 문제가 있죠. 이제는 진짜로 당외로 나간 이준석 대표 얘기입니다. 이 대표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 직접 겨냥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초 윤리위 결과 발표 직전에 대통령실과 자진 사퇴 시기를 조율한 중재안이 오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대표가 이 자진 사퇴 권유 이런 지하에 즉 딱 잘라서 거절했다고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사기 딱 좋고 네.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고 이러면은 당신들이 나가가지고 이준석이 협상을 한다라고 할 거 아니냐. 네, 이 대표는 이 거절의 이유 윤 대통령과 본인 사이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관련 보도 내용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결론적으로 이 중재안이 무산된 건 윤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타협과 양보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날을 세웠습니다. 김 여사의 팬클럽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의 행보를 도마 위에 올린 건데요. 강 변호사는 최근 김 여사의 팬클럽 회장을 그만두고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죠. 이 대표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영부인 팬클럽까지 흘러들어오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저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부인 팬클럽 회장을 했던 분이 저렇게 수감 중인 분의 변호를 맡아가지고 당대표를 공격하는 일에 나섰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고. 네, 앞서 김 여사 측은 강 변호사의 언행 본인과 상관없다라고 말을 한 바 있지만요. 이 대표는 이 입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팬클럽 회장이 이 정도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면 대통령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팬클럽 회장이 그러면은 저 정도의 활동력을 가지려면은 사실 팬클럽 회장 이 참칭하는 것이라면은 대통령실에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는 상관없다고 한번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네, 강신업 변호사는 사실 이준석 대표와 바른미래당 시절부터 악연을 이어왔습니다. 이 대표가 산학규 당시 대표와 다툼이 있었을 때 손 대표 측의 인사로 역할을 했던 건데요. 강 변호사는 오늘 이 대표의 제명을 국민의힘에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강한 발언들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이준석이는 당대표를 빼는 뭡니까? 백스 건달에 불과합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느냐.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이따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준석 너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내 자발적으로 나의 힘으로 현직 변호사의 힘으로 그리고 정의의 힘으로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과 도덕의 힘으로 너를 응징하는 것이며. 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에 이어서요. 대통령실 인적 쇄신 문제까지 이 대표가 거론을 했습니다. 이 지지율 하락이라는 비상 상황, 해법의 첫 단추는 대통령실 개편이라는 겁니다. 저희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한 말인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바탕으로 여당의 지지율이 그걸 쫓아가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거든요. 최근 몇 주간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하회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빨리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 대표 기자회견에서는 이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즉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표현 논란이 됐었는데요. 윤 대통령을 개고기에 빗댄 망언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 대표는 여기서 개고기 특정 사람 뜻하는 게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뜻하는 거다 해명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어제 뉴스룸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할 수도 있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을 지칭하는 겁니까 했을 때 대통령을 포함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가치들, 실제 우리가 팔고 싶어했던 또는 국민들에게 홍보했던 공약이라든가. 네, 이 대표는 이 본격적인 반윤 행보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핵관에 대한 비판 역시 거침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 탄핵 당시에 친박보다 한 단계 높은 진실한 사람들, 즉 진박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윤 핵관이 진박보다 못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윤 핵관이 수도권 험지로 나가야 한다던 본인의 제안, 대통령 측근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저희의 초열세 지역구라든지 이런 곳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것보다 훨씬 작은 정권에 대한 비판에도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탄핵을 맞고도 당선될 정도의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따뜻한 아랫목의 느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이 대표의 정면 돌파 전략, 당내에서는 도가 지나치다, 금도를 넘어섰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특히 당내 중진들의 목소리가 그랬습니다. 여당의 당대표를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자회견을 할 수 있을까? 당대표를 했다는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정치 도의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기자회견이다. 네, 반면 당내 젊은 지지층에선 이 대표의 행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중진들이 말하는 이른바 싸가지론 덕분에 오히려 당내 노선 투쟁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지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준석의 싸가지 없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그 싸가지 없음 그 자체가 뭐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는 대선 당시에 세대 포위론을 내세웠었죠. 60대 이상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과 2030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어서 정권을 교체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행보를 보는 국민의힘의 지지층의 시각도 이렇게 세대를 나눠서 엇갈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런 당의 분열상 통합으로 이끌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거다 이런 희망 섞인 예측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했을 때 대통령이 그걸 알았습니다만 이분에도 전반적으로 큰 사람의 입장에서 뭐 그런 행동은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성격상 굉장히 다독이고 끌어 안고 크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극적인 화해 가능할까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과 손잡고 신당 창당 혹은 분당에 나설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대표는 일단 유 전 의원과 상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격하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신임, 혼란 속 주호영 후 비대위 출범.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 인선이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호영 비대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출발을 한 거죠. 내일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첫 신문도 열리고요. 아마 이번 주 내로 또 결론이 나올 거기 때문에 비대위 입장에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인선을 좀 치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비대위원 인선은 오늘 끝난 거고 상임 전국위원회까지 의결이 다 절차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비대위원 명단 원안 그대로 의원총회와 상임전국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초선의 엄태영 전주회 의원 합류했고 또 원외 인사 중에서는 정양석 전 의원 그리고 주기현 전 광주시장 후보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주기현 전 후보가 지난 6일 지방선거에 출마했었고 대통령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한 20년 전에 윤 대통령과 이 광주지검 근무 시절 검찰 수사관으로 인연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뭐 윤핵관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인연이 있다, 가깝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원조 윤핵관이자 이번 뭐 비대위 전환에 뭐 책임이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밟아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신임이 됐습니다.
네, 권 원내대표는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함께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에 포함이 됐는데요. 재심의 투표 직후에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어깨가 무겁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순간부터 재심을 묻겠다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재심 소식을 들은 이준석 대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누가 책임을 진 거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내부 총질과 체리 따봉 문자를 노출시킨 점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 상황에 대해서 당대표를 내치고 사태의 종결이냐라고 썼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세죠. 내일 가처분을 앞두고 여론전에 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한 비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일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을 계속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룸 출연에 이어서 오늘 라디오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지난 6월 독대 관련 진실 공방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는데 이 당시는 윤리를 앞둔 시점이어서 이른바 이 윤심이 이 대표의 징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심이었죠. 대통령실에선 저녁을 먹은 적 없다, 만난 적 없다라는 입장을 냈었는데 이 대표는 독대를 해서 이 북한 방송 공개에 대한 제언을 했다고 이 대화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대통령실이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녁을 먹은 적 없다로 그냥 입장을 최종적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뭐지 만났다는 건 인정하는 건가? 전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만난 적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이준석을 거짓말쟁이 만들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간 거거든요. 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실과의 진실 공방까지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대표의 13일 기자회견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대통령실 아직까지 관련 입장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인데요. 이 대표와의 독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한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물론 대통령이 외부 인사를 면담하면은 전부 밝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 사실을 적시해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는 NCND 하는 것이 좋지. 예. 딱 잘라놓고 아니라고 했는데 저렇게 밝혀버리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뭐 다시 화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시각이 일단 많습니다만 아까 이제 유 실장 발제를 보니까 그래도 윤 대통령이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뭐 지난해 연말에 그 울산 회동 때 뭐 극적 화해 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또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좀 사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초에 대선 두 달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 탄핵 움직임까지 일었었는데 그때도 윤핵관과의 갈등,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었을 때입니다. 이 당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극적으로 이 대표에게 이제 손을 내밀었었는데 그때를 좀 떠올리는 것 같고요. 혁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문제는 윤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좀 한번 푸실 수 있는 그러한 좀 그 여지는 있지 않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지역적인 문제에서 뭐 가는 노선이 다르다든지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네. 글쎄요.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는 일이긴 한데 내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신혜원 체크라도 보내서 질문을 하라고 그래야 되나? 네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좀 비집고 들어가야겠죠.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뭐 유실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뭐 안 되면 JTBC 출입 기자한테 좀 전해주고요. 내일 윤 대통령의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윤 대통령은 물론이고 오늘은 이제 김건희 여사회까지 날을 세우는 발언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비록 선을 긋긴 했지만 분당이나 신당 창당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당 하려면 당내에 정치적 공간이 없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 대표 본인은 충분한 정치적 공간이 있고 여론조사 그러니까 뭐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다. 이 점을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일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유 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선을 그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고 계십니까? 전혀 나눈 바 없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나눌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반유승민 연대 같은 걸 결성해가지고 상당히 고초를 겪은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이 거기에 대한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과 분당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는 말도 나왔습니다. 2024년 2월 차기 총선 직전인데요. 당내 세력 간의 신경전이 공천 문제로 비화가 되면서 분당 혹은 신당 창당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2016년 2월 20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창당을 했던 국민의당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시점이 2024년 2월 달쯤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 국민의힘이 이제 백석도 못 얻어. 그리고 공천을 해봤더니 윤핵관들이 자기 사람들로 채워. 그래서 괜찮은 의원들이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럼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2024년 2월 이 중에 몇 명이나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또 이 말이 맞는지 나중에 좀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직격하는 이준석, 권성동은 재신임, 혼란 속 주영호 비대위 출범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줌인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소식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비대위가 오늘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차기 당권 주자들도 몸을 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본인은 의사를 밝힌 적 없지만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오늘로써 인선이 마무리되고 이제 막 닻을 올렸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번 비대위의 성격을 혁신형 관리 비대위원회라고 규정을 했었는데요. 혁신에 무게를 싣긴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얼마나 공명정대하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흥행을 이끌어내느냐일 겁니다. 아직 비대위 기간이나 전당대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요. 이 당권 주자로 분류된 이들은 벌써부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 살펴볼까 하는데요. 각 그룹의 이름은 상수와 변수 그리고 미지수입니다. 이 출마 가능성을 기준으로 그룹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먼저 이 상수부터 준비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가 통합을 해서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회적인 약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그래야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제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지난 9일 민당정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 전대 출마 의사를 에둘러 나타낸 셈인데요. 기존 안 의원의 화법상 이 저 정도면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수로 분류했는데요. 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공식 출마 선언으로도 비춰집니다. 예, 저는 사실 예전부터 이 여당이라는 것이 민생 문제 해결 최우선으로 하는 당이 되도록 기억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출마 의사를 내비친 만큼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주로 당내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죠. 특히 비대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대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 대표가 진정으로 당을 위한다면 지금은 멈춰야 할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표도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당의 안정과 화합이 먼저고 그래야지만 본인도 그렇고 당도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선당 후사 이 발언을 한 시점은 지난 12일인데요. 이 대표와 안 의원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앙숙으로도 꼽히죠. 우선 정정하자면 갈등 관계 이런 건 아니고요. 가정 아닙니까? 뭐 통과 제리 이런 거 비슷한 통과 제리.
그래서 이 대표가 이 다음 날인 13일 기자회견에서 굳이 이 말을 꺼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선당우사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선당우사라는 을씨년스러운 표현은 사자성어라도 되는 양 정치권에서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쓰였던 삼성 간호보다도 훨씬 더 근본이 없는 용어입니다. 안 의원도 그다지 개의치 않고 쓴소리를 이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 광복절이었던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죠. 이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차분하게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고 내일부터 미래를 위한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야 한다. 바로 이 문구, 스스로의 다짐일 수도 있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 정치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보느냐면 국민은 바라보지 않고 서로 상대방만 바라보면서 서로 상대방을 두드려 눕히면 내가 이긴다고 착각하는 데서 그게 국민들이 정치 혐오가 생긴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두 번째 그룹은 네, 변수입니다. 아직 출마 여부가 명확치 않지만 후보군으로 거론이 된 이들인데요. 이 대표적인 인사가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어떤 자리를 갈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민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부터는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나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죠.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침수 피해 복구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 중입니다. 출마를 할지 말지 정확한 대답을 재촉하면 어느새 또 한 발 물러나고 마는데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당 상황이나 또 정말 우리가 시대에 필요한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꼭 지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렇게 크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가 원해도 있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죠. 이준석 때리기는 이번 당권 주자 후보군들의 공통 과제라도 되는 걸까요? 나 전 의원도 이 대표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의 전체적인 기자회견은 지나쳤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의 EXX 발언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죠. 지난해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자신과 이 대표 간 벌어졌던 썰전의 기억을 소환했는데요. 거꾸로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서 뭐 EXX, 저 XX 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네. 당대표 선거할 때 그 이준석 대표 옛날에 안철수 그 당시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서 뭐 손학규 대표도 쫓아내고 막 그런 네. 일 했잖아요. 네. 근데 안철수 그 당시 뭐 대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테 뭐 또 그런 하여간에 막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를 삼았더니 사담으로 한 거니까 괜찮다고 본인이 그랬어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 전 의원이 언급한 그 경선 토론의 부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안철수 그 지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웃 되는 거지란 발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 당이 위기를 자처한 데 대해서 고개를 숙이며 응원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폭탄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쉽고 국민들께
죄송하고요. 예. 지금부터 다시 심기일전에서 좀 뛸 수 있게 많이 좀 또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신이 국민의힘을 대표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전한 사과 같습니다. 나 전 의원을 변수로 분류하긴 했지만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상수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수 그룹 두 번째 주자는 네, 김기현 의원입니다. 김 의원도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는데요. 다만 자신이 주도하는 당내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를 통해서 이 동료 의원들과 관계를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죠. 여러 사안에 대해서 두루 입장을 밝히며 자기 당권 주자로서 인지도도 쌓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타깃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와 함께 당 지도부 투톱으로 활동을 했던 인연도 있지만요. 이번엔 이 대표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이 대표의 이 양두구육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역지사지의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갈등을 되새겨보면서 저는 다시는 그런 와류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품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저는 개고기를 판 적도 없고 양의 얼굴 탈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머리로서 사람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을 뿐입니다. 야당 인사로는 이재명 의원이 주 공격 대상입니다. 이 의원의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이 의원을 비판을 함으로써 김 의원 자신의 책임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듯한데요. 오늘은 이 의원을 향해서 이 개딸식 팬덤 정치를 지속을 한다면 민주당은 언제든 또다시 해족의 길로 들어설 것이 자명하다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그룹은 네, 미지수인데요.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반강제로 소환된 인물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낫냐는 질문에 1위를 차지한 인물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도 앞지르는 결과인데요. 예상치 못한 여론조사 결과에 죽음에서 돌아온 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결과가 다른데요. 이 차기 당대표로 안 의원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유 전 의원은 네, 8%대에 그쳤습니다. 유 전 의원 본인도 이런 당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당권 도전에 대해선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있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하거나 주로 물밑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정치 현안 관련해서는 지지자들이 물어볼 경우에만 대답을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이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용산만 쳐다보지 말고 다음 선거에 공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보수 정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인이 국민의힘에 몇 명이라도 그 깃발을 잡고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군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니 네, 반 이준석 3명과 친 이준석 1명으로도 재분류할 수 있겠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군 상수 1명, 변수 2명, 미지수 1명. 네. 자, 지금 이제 주민에서 다뤘던 이제 인물들이 보통 이제 정치권 또 언론에서 많이 꼽는 당권 후보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또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역시 이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죠. 앞서 저희가 이제 상황실에서 짚어봤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재신임을 받기는 했지만 다만 이번에 이제 상처를 많이 입어서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아직 뭐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언급한 당권 주자들도 이제 비대위 기간이라든지 또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은 하고 있겠죠. 당연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다만 다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죠. 네, 일단 한 명씩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먼저 안철수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중적 인지도를 갖추고 있지만 당내 기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죠. 전대 시기를 늦출수록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게 또 유리하다 이런 전망인데요. 안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정부 여당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는 국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감, 정기국회 제대로 잘 치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겠다는 확신을 국민들께 심어주고 전당대회는 그 다음인 거죠. 반대로 당내 기반이 확고한 확고하지만 대중적 인지도가 좀 부족한 김기현 의원은 조기 전대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대통령 임기 초반에 비대위 구성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 일이라면서 심각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해서 정상화해야 한다.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당심에서 좀 더 우위를 보이는 나경원 전 의원도 이 국정감사 중이라도 전당대회 열자라는 입장입니다. 비대위의 기간을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서 좀 더 빨리 하자는 게 아마 그 몇 분의 생각이신 것 같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를 아예 다 끝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간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보고요.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 전 의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당대회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쭉 피력해 왔죠. 자,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기현 의원이 당내 역할은 그동안 많이 했지만 대외 인지도는 또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현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김기현 의원, 저를 포함한 우리 당 구성원들이 하루빨리 전열을 재정비해서 국민의 삶에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치열하게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당내 내홍 사태 해결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장서겠다, 믿고 지켜봐달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은 사막에서 장미꽃을 피워낸 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진통을 잘 수습하고 국민이 바라는 보수 혁신의 기치를 반드시 다시 올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친 이재명계가 독주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확대명은 민주당의 갈라파고스 신드롬을 촉발하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이런 개딸식 팬덤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언제든 또다시 패족의 길로 들어설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가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나온 아마 그런 분위기네요. 유승민 전 의원은 사실 이제 당대표와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와의 문제가 얽히면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 사람 모두 연대설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 네, 아까 류 실장도 일부 좀 소개를 하긴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JTBC 뉴스룸에 나와서 그 유 전 의원과 의견을 나눈 적도 없고 나눌 생각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전혀 나눈 바 없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과 나눌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유승민 의원에게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지금 유승민 의원은 최근에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다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경기도 경선에서 뭐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반 유승민 연대 같은 걸 결성해가지고 상당히 고초를 겪은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유승민 의원이 거기에 대한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승민 의원에게 그런 걸 상의하고 이럴 계제는 전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 대표의 측근 이핵관으로 분류가 되는 이 천하람 국민의힘 개혁위원은 이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때 우군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렇다고 유승민 전 의원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 천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과 이준석 대표의 지지층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유사성도 있긴 하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는 데다가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경기지사 경선 때 내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둘이 손을 잡지 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몸푸는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 얼떨결에 후보군 오른 유승민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비대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를 거칠 예정인데요.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논란이 있었죠.
오늘도 정치적 자충수다,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 전준희는 한 사람을 위한 개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너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누구 하나를 위해서 당헌당 규율을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가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에 기소 시 당직 정지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 시 당직 정지로 문구를 바꿨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죠. 2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에 제1항의 직무 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의결했습니다. 당헌 80조 개정 문제, 당 안팎에선 위명설법이란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전준희와 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당헌 80조 개정, 이게 논의가 시작된 배경 자체가 이재명 그 후보 의원의 지지층이 청원을 올렸기 때문에 하는 건지. 오비락이라고 할까요? 전준희가 7월 20일경부터 이미 논의를 해왔습니다. 당헌당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꽤 됐고 그 과정에서 전준희 의원들도 상당한 논의를 깊게 토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 후보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그걸 보호하려고 예.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재명 지키기다 하고 공격을 하길래 아이씨 하지 말아버릴까 그러면 뭐. 그 여기에 관련된 의원 중에 누가 기소당하잖아요. 네. 그럼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돼요. 반면 당헌 80조가 문재인 대표 시절 야당 때 만들어진 거다. 그때는 검찰이 우호적이었느냐 반론도 나오고 있죠.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은 우리한테 우호적이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조항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긁어부스름 논란이 될 거고 또 자충수라는 악수 중에 악수. 자충수를 지금 정치적 자충수를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의 검찰. 사실 민주당을 털래야 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 인사들을 탈탈 털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이른바 윤핵관의 입에서 나온 지지율 하락의 원인. 적폐청산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정부 출범 초기에 이 지난 정부에 대한 단죄를 하고 또 평가를 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처리를 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언론과 그다음에 또 이 제보자들에 의해 가지고 드러나 있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죠. 공직자의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부패 범죄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현대의 부패 범죄는 큰 틀로 봐서는 돈을 받는 뇌물과 공직자가 공직을 팔아먹거나 공직을 남용하는 직권 남용의 양대 축으로 운용됩니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 공직 자 범죄이기도 하지만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특별한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정부 수사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권 수사를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일선 검사들의 청렴성 또 연결성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장관 이런 분들의 어떤 정치적 보복과 수사에 대한 불신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다만 전 정부 수사를 무조건 정치 탄압이라고 볼 순 없겠죠. 결국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 될 텐데요. 검경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듯 싶습니다. 만일 적폐청산이 맞다는 여론이 더 높게 형성이 된다면 이번 당헌 개정, 민주당의 또 다른 치명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서 소탐 대신했잖아요.
그래서 위성정당도 만들고 당원을 개정,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도 또 냈잖아요. 예. 그때도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서울은 완전히 험지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모든 단체장들이 그 남해군수를 제외한 다 떨어졌고요. 민주당 전준희는 강령 1부도 개정하기로 했죠. 소득주도성장과 1가구 1주택 각각 호용성상과 실거주 실수요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소득성과 1가구 1주택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데요. 현재 당 강령은 문재인 정부 시대에 발맞춰 작성됐기에 당시의 문재인식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새 강령에는 현 시기에 부응하는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병욱 의원,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7인의 멤버죠. 그래서일까요? 일부에선 문재인 지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나 전준희는 이 역시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소주성은 임기 후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도 잘 쓰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소득수도 성장론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그게 문재인 지우기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포용적 성장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방향인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정부 청와대도 한 2년 지난 다음부터는 소주성 얘기를 안 했잖아요. 소득주 성장을 포용성장. 예. 예, 개정할 필요성이 강하여 93.2%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6번의 전문가 토론과 관련 당내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심도 있게 이미 토론을 한 달 반 이상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주성에 대한 평가, 친명계 내에선 좋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의 장점이 네. 노동자나 임금을 높임으로써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면 경제가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논리였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일정 부분 타격이 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맞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요. 네. 1가구 1주택을 실수요자로 바꾸는 방안. 참여연대에선 보수 정부의 집부자 감세 정책과 같다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좀 다르죠. 지난 대선 경선 기간에 이른바 생필품론을 내놨었습니다. 실주거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한다면 생필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여기 지방 경치 좋은 곳에 소위 세컨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별장을 만들어서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실제로 이용한다면 그걸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지우기냐, 계승 발전이냐,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항로, 일단 전당대회 결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민주당 네. 전당대회 핵노잼이라고 재미없다고 뭐 할 수 없죠. 뭐 워낙 1위 후보가 독주를 하면 되게 이제 재미가 반감되죠. 네. 민주당 전당대회 한마디로 핵노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결론이 너무 뻔하다는 건데요. 어대명에 이어 확대명, 이젠 거대명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뭐 어대명은 너무 확대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현장에서 제가 보면은 거대명이에요. 거대명?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이에요. 아,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 예, 현장 분위기는 더 쏠림 현상이 있어요. 유일무이한 변수, 이른바 97그룹 단일화였는데요. 인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방식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의미가 있다는. 강훈식 후보,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단일화에 대해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조합이나 그런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반명 단일화만으로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강 후보, 어쩌면 박 후보의 요청대로 당신과 민심을 확인한 결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73%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죠. 민심은 당신보다 한층 더 이 후보에게 쏠렸습니다. 1차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의 지세가 80%에 육박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국민의힘과 정의당 지지층은 조사에서 빠졌는데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선택, 말 그대로 거대명이었습니다. 지금 그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 그 옛날 평민당 새정치 국민회의 때보다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능가하고 있잖아요. 국민 지지도가 80%, 뭐 79.몇% 80% 나오면은 이건 끝난 거죠. 당심, 민심. 비록 단일화엔 실패했지만 1대1 구도를 만드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죠. 박용진 후보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전의를 불태웠는데요. 이제 1대1 대결 아닙니까? 네. 토론을 하더라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피하거나 숨을 곳은 없게 됐고 저하고 1대1로 토론하고 그리고 구도도 분명해졌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르게 움직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당원 숫자가 많은 호남과 서울 경기 지역 경선이 남아있죠. 충분히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118만 명 중에 권리당원 중에서 30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 거예요. 한 26% 정도의 권리당원들만이 투표가 완료된 거고요. 73%가 넘는 87만 명의 투표가 아직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전체에서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한 16,000명 정도의 대의원, 네. 전국대의원 투표는 맨 마지막 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반명 단일화, 박 후보가 국민들에게 남긴 뚜렷한 메시지는 이거 하나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3법이라는 선거를 만들었던 그때처럼 박용진이 민주당의 새로운 물결이 되겠습니다. 박용진의 진심을 받아주십시오. 네. 자, 민주당 전준희가 오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일단 의결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의원총회도 있었고 내일 이제 비대위가 과연 결정을 할 건데요. 의원총회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헌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을 했죠. 이 박용진 후보는 의총에서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한 논의가 괜한 이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이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이 창피하다는 입장을 이미 다 얘기했다면서 비대위에서 바로잡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문계 자장으로 통하죠. 전해철 의원 역시 당헌 80조 개정에 우려를 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존중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길게 갈등을 겪는 것보다는 비대위에서 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우 비대위원장은 내일 비대위에서 이번 전준희의 결정안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비대위에 전달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사가 이원욱 의원인데요. 당헌 개정에 대한 입장을 모아보겠다면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 오늘 모임에 전해철, 도종환, 민홍철 의원 등 당 중진들이 참석을 했고요. 찬성이든 반대든 아니면 조금 더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원욱 의원은 개인적으로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당헌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현재 당헌 80조도 충분히 구제 장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따라서 구제 조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1심 유죄 판결 시로 당헌을 후퇴시키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낙인 효과를 예로 들면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본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시달렸던 경험을 직접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저 부동산 투기 안 했는데 의혹이 대상자가 되니까 제 댓글에는 야, 너 부동산 투기했구나 이렇게 이게 70%가 올라와요. 정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공격의 대상이라게 방치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명백히 문제가 있는 사람만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당헌 개정, 민주전대 거대명 핵 노잼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네. 정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백반장이